Welcome to 영어 서원 백운제. 영어 서원 백운제에 오신 여러분들을 환영합니다. 이곳 샌프란시스코 지역 미주 한국일보에 매주 한 편씩 연재했던 칼럼인데요. 2018년 1월 초 칼럼의 제목은 Dog Nature No. 3 견성, 개의 품성이란 뜻이죠. 견성. 같은 주제로 두 번 이미 칼럼을 썼기 때문에 3편, 그런 의미가 되는 것이죠. Dog Nature No. 3 English for the soul. Dog nature. Set a watch, O Lord, before my mouth. Keep the door of my lips. 오 주여, 내 입에 파수꾼을 세우시고 내 입술의 문을 지키소서. 시편 141편 3절. Set a watch, O Lord, before my mouth. Keep the door of my lips. 사람들은 시절 따라 다소 일탈된 모습을 보이는 중에도 우리 강아지 비주는 늘 말이 없습니다. 사람들 언사 중에 그 얼마나 잘못되고 불필요한 것들이 많은지, 특히 그중 대부분의 불량한 언사들이 바로 내 입에서 쏟아져 나오니 참으로 어처구니 없을 뿐. 간만에 오랜만에 만난 사람들과 말을 섞으며 느끼는 함구의 포배로움, 침묵은 금이어라. Silence is golden. 불교에선 네 가지 구업을 말합니다. 세치 혀를 불려 말로 짓는 죄가 넷이라. 남을 속이는 망어, 험한 말로 가슴에 상처를 내는 악구, 이간질하는 양설, 요망하게 현혹하는 기어. 모두 나쁘지만 특히 독설로 가슴 아픈 상처를 내는 악구야말로 구업 가운데 으뜸 두목. 그런데 돌이키건대 그 악구의 주인공이 종종 바로 나라는 사실에 경악하곤 합니다. 그건 너가 아니고 그건 나. 오직 mea culpa, 내 탓이오 라는 사실. 그래서 평생 가진 고초를 다 겪은, 그야말로 세상 험한 꼴 모두 체험해낸 다윗 왕의 시편 구절들을 찾아 음미하며 묵상하고 반성합니다. 지난 연말 이런저런 자리에서 스스로 지은 구업을 뉘우칩니다. 옛날 천수경을 외울 시절엔 정구업 진언을 되뇌며 마음의 위안을 삼곤 했지만, 주님의 성노, Holy Anger를 아는 지금은 다만 다윗 왕의 기도로 진언을 대신할 뿐. Set a watch, O Lord, before my mouth. Keep the door of my lips. King James Version. 오 주 여호와여, 내 입에 파수꾼을 세우시고 내 입술의 문을 지키소서.
Set a guard over my mouth, O Lord. Keep watch over the door of my lips. Psalms 141:3, New International Version. 오 주님, 내 입에 문지기를 세우시고 내 입술의 문을 지키소서. 스스로 지킬 수 없는 내 입, 전혀 통제 불가능한 내 입술, 마귀의 장난에 마구없이 뚫리는 내 새치 혀. 오 주님, 내 입과 입술과 혀를 모두 제어하는 파수꾼을 세우소서. 내 힘으로는 안 되나이다. 내 입이 내 힘 밖으로소이다. 부디 무서운 파수꾼을 하나 세우시고 내 입술의 문을 지키소서. Keep the door of my lips, O Lord. 그렇게 지금 이 글이 쓰여지는 순간에도 그저 고요히 앉아 산 뻗어갈 시간을 기다리는 말티즈 견공 비주를 잠시 내려다봅니다. 급하고 절실할 때면 마구 소리내어 짖지만 악구가 아닌 그저 담백한 견언임을 압니다. 하루 종일 대부분 함구로 무관하며 일상을 보내는 사람인 나보다 나은 견성에 감복합니다. 가만히 있으면 있는 자리라도 지킬 사람이 공연히 떠들다 개만도 못한 신세가 되더라. Set a watch, O Lord, before my mouth. Keep the door of my lips. 오 주님, 내 입에 파수꾼을 세우시고 내 입술의 문을 지키소서. 신약성경의 잠언서라 불리는 야고보서에도 구업을 경계하라는 말씀이 나오죠. 혀는 곧 불이요 불의 세계라. 혀는 우리 지체 중에서 온몸을 더럽히고 삶의 수레바퀴를 불사르나니 그 사르는 것이 지옥불에서 나느니라. 야고보서 3장 6절. 혀는 능히 길들일 사람이 없나니 쉬지 아니하는 악이요 죽이는 턱이 가득한 것이라. 3장 8절. 한 입에서 찬송과 저주가 나오는도다. 내 형제들아 이것이 마땅치 아니하니라. 3장 10절. 산업을 지으며 살려고 애써도 지옥불이 바로 코앞인데 넉넉히 구업을 비롯한 온갖 업장에 시달리는 모습. 2018년 새해를 맞아들이며 딱히 New Year's Resolution이니 뭐니 할 게 아니라 다만 함께 사는 견공 비주라도 조금씩 닮아 늘 무관정진하는 새해가 되었으면 하는 원을 세워봅니다. 개에게도 불성이 있냐? 넌 불가의 화두는 익히 자명하기 그지없는 까닭입니다. 샬롬. 그렇게 2018년 정초 구업 말조심 무건정진 그런 내용들을 함께 사는 견공 비주 늘 입을 닫고 있는 견공 꼭 필요할 때가 아니면 결코 입을 열지 않는 견공 비주 또 한 수 배우는 것이죠. 그렇게 English for the soul 얼을 일깨우고 얼차림으로 뭔가 묵상케 하는 English for the soul 또 다음 시간 함께할 때까지
years.